안녕하세요. 슬램케어의 신동원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 온라인 스터디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서 전지호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오정주 사지원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전지호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네. 지금 스크린 쉐어 중인데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새로운 기술, 프로그램, 프로세스,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술이나 네트워크 또는 생태계를 말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팅, 통신, 그리고 지도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 플랫폼이 필요하대요. 그냥 오늘은 컴퓨팅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꼭 실시간으로 작동돼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실시간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 컴퓨터가 제한된 시간 내에 안전 운행을 위한 인지, 판단, 제어, 연산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제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 컴퓨팅 플랫폼은 제한된 시간 내에 복잡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실시간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들은 초당 2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컴퓨팅 플랫폼의 설계 방식이 이제 실시간 성능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시스템의 경고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발생한 핵심 이슈는 비용, 전력 소비량, 그리고 방열 등이 있습니다. 책에서 시작하기 전에 자율주행 컴퓨팅 관련된 시스템 온칩 설계사와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존 컴퓨팅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GPU 기반, DSP 기반, FPGA 기반, 그리고 ASIC 기반으로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친숙한 거죠. GPU인데 GPU는 메모리를 빠르게 처리해서 화면으로 출력할 영상 생성을 이제 가속하도록 설계된 전자회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생성을 특별히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엔비디아의 PX 솔루션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GPU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 칩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2010년 중반부터 현존하는 GPU 칩이 이제 현존하는 반도체 칩 기술 중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장 빨리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 GPU 칩이 컴퓨터 그래픽만 만드는 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딥러닝을 적용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 기술이 적용되는 최적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이며, 이를 위한 컴퓨팅 플랫폼으로 엔비디아가 자기들의 GPU 기술을 적용한 PX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PX 솔루션은 여러 GPU들을 장착하고 있고, 각 GPU마다 전용 메모리와 뉴럴넷 가속을 위한 특수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SP 기반의 칩이 있습니다. DSP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수학 연산을 특히 잘하는 녀석인데, 가장 대표적인 녀석으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TDA라는 칩이 있습니다. 얘는 특별히 전력 소모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는 칩인데,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반도체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다른 칩들은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CPU에서 해독해서 작업을 실행하는데, 얘는 프로그래머블, 말 그대로 내부 회로를 프로그램에 맞게 직접 설계해놓고 바로 병렬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CPU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알테라의 사이클론이 있는데요. 이 사이클론 칩은 아우디 차량에 직접 적용되고 있고, 센서 퓨전에 최적화돼서 차량이 이제 장착된 여러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높은 신뢰도로 물체를 감지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에요.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됐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 유명한 제품으로는 모빌아이의 IQ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IQ 시리즈가 Q1, Q2, Q3, Q4 이렇게 있는데, Q3는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거고, Q4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거래요. 그런데 이 IQ5의 특징으로는 SK와 손을 잡고 같이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왔지만, 왠지 CPU가 빠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역시 인텔도 최근 딥러닝 기술이 급부상한 가운데 약간 위상이 흔들리고 있지만, 모빌아이, 알테라, 그리고 모비디우스 등을 인수합병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는, 이 인텔 고라는 녀석은 CPU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모빌아이, 알테라들의 기술을 전부 합친 칩인데, 엔비디아의 GPU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쿠다를 못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 솔루션에 비해서 CPU 성능이 좋고, 또 알테라와 모빌아이의 다른 기술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솔루션들로 컴퓨팅 플랫폼을 구성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부하가 어떻게 걸리는지, 부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장치가 뭔지, 그리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바일 프로세서로도 충분한지,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의 저자는 첫 번째, 부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장치를 알기 위해서 CPU, GPU, DSP 칩을
집에다가 컨볼루션 계산과 피처 익스트랙션을 시켜봤는데요.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CPU는 하나의 계산을 수행하는데, 하나의 태스크 계산을 수행하는데, 20ms가 소요됐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에너지로는 50ms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PU는 각각 10, 22.5, 그리고 DSP는 2, 4.5. 이렇게. 아니, 4, 6이요. 그러니까 DSP가 가장 효율이 좋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계산 같은 경우에는 CPU는 8ms, 그리고 에너지는 20ms를 사용했고, DSP 같은 경우는, 여기 순서를 제가 잘못 썼어요. DSP 같은 경우에는 5ms, 그리고 7.5ms를 사용했고, GPU는 2ms, 그리고 4.5ms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피처 추출 같은 경우에는 DSP 칩이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장치라고 할수 있고,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GPU가 가장 적합한 컴퓨팅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로컬라이제이션이나 계획, 장애물 회피 같은 자율주행 관련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제어 연산이라서 당연히 CPU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실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아낸 특징 축출은 DSP를 이용하자, 컨볼루션 연산은 GPU를 이용하자를 알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센서 데이터 처리는 DSP한테 시키고, 딥러닝 태스크는 GPU한테 시키고, 제어 연산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이나 계획, 장애물 회피 같은 것들은 CPU한테 시켰더니, 아이고.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11W. 그리고, 얘 성능은 대충 시속 8.05km로 운전했을 때잘될 만큼의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 느리죠. 그런데 이거는 모바일 SoC였기 때문에 적당히 더 좋은 것들을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이제 얘네가 이제 모바일 시스템 온 칩으로도 이 정도 성능, 시속 8km는 너무 느리긴 한데, 이 정도 성능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컨볼루션과 특징 추출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일지 알고 그것으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구성하면은 객체 추적이나 차로 변경이나 객체 추적이나 차로 변경이나 교차로 트래픽 예측, 데이터 업로드 같은 기능들은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들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알테라 사이클론 같은 FPGA 기반의 칩을 사용하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팅 플랫폼은 먼저 SoC가 프론트엔드 센서와 상호작용하는 인풋아웃풋 시스템, 그리고 특징 추출을 위해서 이미지를 전처리하는 DSP,
개체 인식과 몇 가지 이제 딥러닝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GPU, 그 계획, 제어, 상호작용 등을 수행하는 CPU, 그리고 데이터 압축 및 업로드, 개체 추적, 트래픽 예측 등을 지원하는 FPGA 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컴퓨팅 플랫폼 위에 OpenCL 기반 런타임 계층을 구성하고, 로스 기반 OS 계층을 구성하면 자율주행 태스크를 수행하는 총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컴퓨터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엄청난 양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는 GPU, DSP, FPGA, ASIC, CPU 기반 등의 시스템 온 칩들이 있다. 그리고 컴퓨팅 플랫폼은 부하 종류, 모바일 프로세서로도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짧게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컴퓨팅 플랫폼 소개해 주신 것들 5개 중에서 네네. FPGA랑 그다음에 ASIC랑 그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FPGA도 실제로 그 설계를 하려면 결국은 프로그램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다그 내부 회로를 설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ASIC라고 소개해 주셨던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찾아서 이해한 바로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드리겠지만, FPGA는 그 프로그램을 불러오는데 CPU를 거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닐까요? ASIC는 CPU를 거치나? 잠시만요. 네, 뭐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쪽 하시는 분들만 계셔 가지고 네. 칩 설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터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찾아뵐게요. 네.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거를 보면서 FPGA, ASIC 이런 걸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부하 워크로드 종류에서 이제 네.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컨볼루션이 있는데, 컨볼루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딥러닝 할때 영상, 그 컨볼루션 연산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은 그러면 영상 특징점을 추출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건가요? 네, 이미지에서요. 이미지에서? 알겠습니다. 저는 피처 익스트랙션, 딥러닝에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조금 헷갈렸는데, 그게 영상 추출 부분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지원님이 타이핑 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FPGA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변경 가능하지만, ASIC은 이러한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한 칩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시면 뭐 발표 자료를 조금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전지현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정주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자율주행을 위한 클레드 플랫폼 발표를 하게 된 오정주이고요. 네, 그래서 그이 마지막 장은 이제 그 자율주행을 사용하는데 클라우드에서 어떤 거를 돌려야 되고 왜 그런 거를 돌려야 되는지 이제 저자가 간단하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 놓은 그런 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 어떤 인프라를 셋업했고 그러니까 저자는 어떤 인프라를 셋업해서 그런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컴포넌트를 돌렸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들인데 저는 이제 시뮬레이션까지를 발표를 하고 다음에 사지원님께서 나머지 이제 컴포넌트들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왜 써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저자가 설명하기로는 그 분산 컴퓨팅과 스토리지 및그 책에서는 이종 컴퓨팅이라고 나오는데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을 비롯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클라우드에 구축을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 제일 첫 번째로는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모으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차 내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이고 그래서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리면 더욱 효율적이라서 이제 클라우드에 이런 인프라를 셋업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에서 돌리면 좋을 것들이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면 개발할 때마다 이제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클라우드에 이제 인프라를 셋업해서 돌리면 광범위한 테스트를 적은 시간에 마칠 수 있어서 이제 효율적이 된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들을 쓰게 되는데 모델의 트레이닝은 뭐 당연히 클라우드를 돌려서 뭐 여러 개의 GPU나 인스턴스를 써서 돌리게 되면 당연히 효율적이 되겠죠. 이것도 맵 생성도 이제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컴퓨팅 파워를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더 적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맵을 이제 만들어서 컨티뉴어스하게 맵 생성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스템인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처리하기 힘든 이런 데이터랑 이제 더 높은 컴퓨팅 파워를 쓰게 될때 이제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자원을 쓰게 되면 더 효율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그 인프라를 셋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는 저자가 이제 책에 써놓은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테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설명드린 시뮬레이션이나 뭐 HD 맵 생성이나 이제 그 머신러닝의 모델 트레이닝 등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분산된 인프라스트럭처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분산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셋업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요소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컴퓨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과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스토리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일단 그 저희가 설명드린 그 여러 가지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클라우드에 있는 인프라를 써야 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따로 그런 디스트리뷰티드 인프라 소프트를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통합된 이제 인프라 소프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같은 이제 인프라 위에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뭐 이외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가 요새 요새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돌리잖아요. 근데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릴 때 저희가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전용 이제 하드웨어를 셋업하고 서버를 설치하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의 이제 서버와 이제 인프라를 설정해 놓고 그 위에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이제 같은 이제 이 통합 인프라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얻는 장점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더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뭐 피크 타임 저희가 원하는 피크 이제 컴퓨팅이 뭐 오전 시간에 몰려 있는데 뭐 다른 애플리케이션 피크 타임이 오후에 몰려 있다. 그러면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따로 인프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피크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인프라의 총량을 설치할 때 피크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는 이제 컴퓨팅을 위해서 전체를 이제 캐퍼시티를 높게 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이제 그런 피크 타임이 다른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이제 인프라로 설치할 수 있게 되면은 더 이제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더 동적인 이제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데이터를 쉐어링 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저희 그 책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쉐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웹 생성이 되면은 생성된 맵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머신러닝 모델 트레이닝을 통해 나온 이제 그런 뭐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거나 이런 그 데이터를 많이 쉐어하게 되는데 통합 인프라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애플리케이션 안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여러 개의 인프라보다 하나의 인프라가 매니지하는 오버헤드가 더 적을 테고 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통합 인프라를 하나로 구축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린다고 이제 저자가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그 여기서 헤테로니어스 컴퓨팅으로 저자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은 이제 각각 여러 개의 이제 컴퓨팅 하드웨어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하드웨어가 돌릴 수 있는 이제 자기가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도메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통합 인프라 안에 여러 개의 컴퓨팅 이제 장치들을 다룰 수 있게 하고 이제 여기 책에서는 GPU와 CPU와 FPGA를 이제 컴퓨팅 디바이스로 넣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통합 인프라 자기가 만든 인프라 안에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요청 사항에 맞게 각각 다른 이런 컴퓨팅 장비들을 얼로케이션해서 잘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파크 그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인프라 뭐 그 프레임워크로는 스파크를 썼다고 하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프레임워크로는 알럭시오를 네, 썼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 다음 슬라이드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좀 더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책에서는 또 이제 맵리듀스를 안 쓰고 스파크에 쓴 이유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과연 맵리듀스를 써야 되냐 아니면 언제 스파크를 써야 되냐는 되게 되게 오래된 오래된 질문인데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구글 결과들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스파크가 더 빠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속도가 이제 장점이라고 저자들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해놨고 그 쓰는 방식에 의해서는 이제 스파크가 거의 맵리듀스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처음 이제 페이퍼로 발표가 돼서 네 구글에서 이제 그 유명한 제프딘이 이거를 제프딘이 만든 거고 구글의 모든 서비스가 맵리듀스 거의 모든 그 인터넷 서비스가 맵리듀스를 검색 서비스가 맵리듀스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맵리듀스는 정말 오래되고 거의 만숙한 이제 기술인데 단점은 이제 맵리듀스가 나올 당시에는 이제 메모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디스크 위주로 이제 프로세싱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중간 결과를 내면 그거를 디스크에 썼다가 다음 파이프에 이제 프로세싱 할 때 그거를 읽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 IO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좋은데 그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단점을 극복해보자고 이제 인메모리 프로세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스파크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네 스파크의 장점은 뭐 당연히 맵리듀스보다 훨씬 빠르고 네 뭐 잘 만들 경우에는 100배 정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 결과 RDD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맵 오퍼레이션들을 메모리에 중간 결과들을 메모리에 잡아두면서 여러 개의 맵 오퍼레이션들을 돌릴 수 있었고 네. 훨씬 효율적 잘 설계하면 훨씬 이제 효율적이고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싱에 강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도 속도에 굉장히 그 스파크를 쓴 이유 중에 하나를 속도로 둘 정도로 이제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저자들은 스파크를 네,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파크의 또 다른 장점이 MLlib이라고 그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빌트인으로 들어있어갖고 네 머신러닝 쪽으로 할 거면 뭐 스파크를 요새 거의 네, 많이 쓴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부가 설명이나 네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 distributed storage는 이제 사실 이게 저자들은 이거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없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아마존 AWS S3나 그런 애들이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긴 한데 사실 얼락시오는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 캐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 얼락시오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스파크와 얼락시오를 같이 썼을 때 성능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찬양글이 인터넷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스파크 잡들을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뭐 300배까지 빠르게 돌릴 수 있었다 이런 좋은 리뷰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쿼트는 알록시오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이 문장이 알록시오가 뭘 하는지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이제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알아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이 알아서 이제 잘 쓸 수 있게 로컬리티를 잘 맞출 수 있고 뭐 액세서빌리티를 높일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이런 제품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구조도가 이제 알럭시오가 뭘 하는지 이제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알럭시오에 이제 그냥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다 맡겨서 이 데이터가 뭐 AWS에서 오는지 아니면 하둡에서 오는지 전혀 상관할 필요 없이 알아서 그냥 내 그 컴퓨팅에 가깝게 로컬리티를 유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가 메모리 사이즈보다 커질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캐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디스크에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알록시오를 쓰면은 그 계층형 스토리지를 알아서 해줘서 뭐 메모리 부족하더라도 데이터를 뭐 디스크에 알아서 아니면 SSD나 하드디스크에 알아서 캐싱을 해줘갖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면 돼서 엄청 편하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아래 그래프에 나왔듯이 이 그래프는 여기 레퍼런스에 있는 그 아티클에서 따왔는데 알록시오를 쓰면은 이제 저희가 그 알록시오를 쓰지 않고 직접 메모리에 캐싱하거나 디스크에 캐싱할 때보다 더 디스크에 읽고 쓸 때보다 더 스케일을 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D나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알록시오 같은 이런 네, 서드 파티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쓰면은 더 이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뭐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heterogeneous computing, 이종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종 컴퓨팅은 저희도 지금 그 머신 러닝을 좀 해보신 분이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GPU에서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종 컴퓨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저자는 FPGA까지 이제 이종 컴퓨팅 그런 컴퓨팅 디바이스에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스파크는 기본적으로 CPU를 사용하게 되는데 때로는 GPU나 다른 컴퓨팅 자원이 더 효율적일 때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CNN 인퍼런스를 GPU에서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FPGA는 뭐 저전력 뭐 비전 태스크를 돌릴 때 많이 쓴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을 때 이제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각각의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컴퓨팅 자원을 어떻게 워크레드 종류에 따라서 동적으로 할당할까가 이제 하나의 스케줄링이 하나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가 할당이 되면 이제 각 컴퓨팅 장치에 어떻게 실제로 할당을 해줘야 되나 이제 얼로케이션이 또 하나가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책에서는 별 해결 방법이라고 양과 LXC를 쓴다고 했는데 뭐 다른 이거는 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스탠다드한 예, 해결 방법이라 양 같은 경우에는 아파치 양은 이제 뭐 하둡에서 클러스 여러 뭐 여러 개의 디바 클러스터 이제 클러스터 단위로 스케줄 할때 거의 많이 쓰는 그런 스케줄러 있고요. 그리고 LXC는 뭐 저희가 잘 아는 도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커가 사실 LXC를 사용해서 쓴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성 좋게 LXC를 기반으로 그 위에 여러 가지를 붙여서 만든 이제 매니지드 LXC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스케줄링은 얀으로 하고 뭐 활동 얼로케이션을 할 때는 뭐 도커 같은 그런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얀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설명하는 건데 설명해 놓은 다이어그램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 저기 레퍼런스에 달려 있는 네. 그 링크에서 제가 카피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얀 디폴트 얀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이랑 네모 박스를 제가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뭐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이기를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OpenCL로 래핑을 GPU나 FLC에서 돌아가는 애들을 래핑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돌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OpenCL로 래핑을 하고 뭐 다른 애들은 뭐 CPU는 뭐 디폴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FPGA로 매핑하고 이런 방식으로 돌리도록 이제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그 이렇게 저희가 인프라를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 뭔가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돌릴 때 가장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시뮬레이션 테스트죠. 그래서 그 사실 그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계속 알고리즘이 진화를 하는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차에서 바로 모든 저희가 생각해내거나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로 들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동차에 적용하기 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엄격하게 테스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로스를 많이 돌려보는 뭐 가제보가 익숙하실 텐데 이 기본적인 플로우는 실제 차에서 모은 데이터를 로스로 재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 위에서 저희가 새로 만들거나 테스트하고 싶은 알고리즘을 구동시킨 다음에 만약에 그 구동시킨 알고리즘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뭐 저희가 정한 이제 뭐 테스트 조건들 뭐길 안에서 뭐 길을 잃지 않거나 뭐 사람을 치지 않거나 오브젝트를 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자동차에서 주행 테스트를 돌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클라우드에서 인프라에서 돌리는 게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나의 머신 로컬 머신에서 테스트하게 된다면 사실 그 컴퓨팅 파워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거나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시간 안에 많은 거를 돌리지 못해서 테스트 범위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연산, 이제 클라우드 앤 연산 노드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부분을 통해서 이 다른 데이터 부분이라고 이게 약간 감이 안 오시면 이제 다른 시나리오들을 네. 그러니까 다른 월드를 여러 개 이제 테스트할 수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커버리지를 넓히는 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컴퓨팅을 늘리는 거는 훨씬 쉽기 때문에 거의 컴퓨팅을 늘리면 바로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이런 장점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라고 나온 게 이제 되게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네. 저희가 그 저자가 만든 스파크는 뭐 기본적으로 네, 부현상의 문제인데, 스파크는 텍스트를 입력을 받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로스에서 저장된 바이너리 데이터, 예를 들어 로스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빈 파이프 RDD라고 저자가 만들어 놓겠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그냥 커스텀 인코더 디코더랑 예,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붙여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제가 딱히 네, 설명을 안 해서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책에 그 251페이지에 보면은 그 설계 플로우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스파크로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스파크는 그 스파크에 이제 로스잡이 들어오면은 로스를 띄워서 이제 로스에 뭐 데이터를 보내거나 로스가 이제 만들어낸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파크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구현 이제를 용이하기 위해서 그냥
파이프를 썼다고 하고요. 파이프는 저희가 아는 그 짝대기, 세로 짝대기 예, 그 파이프가 맞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통해서 예, 통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파이프보다 더 좋은 뭐 로컬 메시징 그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서 제로 엔트나 뭐 이런 거를 쓰면은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성능은 제가 안 넣었는데, 성능은 뭐, 네, 그, 네, 뭐 엄청 잘 나왔다고 하고, 뭐, 네, 스파크 노드스를 뭐 늘렸더니 거의 스케일로 뭐 리니어하게 스케일링 했다. 뭐 이런 이제 장점, 클라우드를 썼을 때의 장점을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프는 제가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클라우드의 장점이라면 인스턴스나 뭐 컴퓨팅 파워를 이제 거의 즉각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고 뭐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 뭐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스케일링 그 인프라나 시뮬레이션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스케일링하게만 만들 수 있으면은 네. 엄청난 이제 시간 단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기본 네. 설명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추가로 네. 설명을 덧붙이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추가 코멘트 없으시면 네. 사지원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사지원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목차는 첫 번째로 이제 오정주님께서 앞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 저자가 어떠한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 HD맵 제작, 최종적으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저자는 아래 보이는 그림과 같이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알럭시오나 그 OpenCL 그리고 CPU, GPU, FPGA는 앞부분에 설명해 주신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자는 HD맵, 시뮬레이션, 모델 트레이닝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율주행 환경에서는 지금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 어떠한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라던가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슬램 문제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제 딥러닝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차량 제어 분야에서도 최근에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엔비디아 드라이브라는 시뮬레이션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딥러닝 모델을 자율주행에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양에 따라 출력되는 결과의 성능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것은 이미 막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델 트레이닝이나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하면서 나오는 출력, 그러니까 결과물, 즉 그런 웨이트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스파크 그리고 패들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스파크는 그 굉장히 빠르고 범용적인 클러스터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 같은 것들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파크는 또 하두브에 비해 메모리 안에서만 이제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둡처럼 어떠한 디스크 공간에 이제 저장이 된다던가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제 클라우드 같은 내용은 잘 몰라서 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달아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자는 왜 스파크를 사용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ETL이나 뭐 이런 간단한 특징 추출 이런 부분을 비롯하여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I/O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I/O라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의 줄임말인데요. 어떠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출력, 프로세스의 결과로 출력된 그런 결과물이 다시 한번 다른 프로세스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병목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ETL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Extract, Transform, Load의 용어로 데이터를 추출, 변환, 적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왼쪽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이 저자가 활용한 스파크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 그림만 간단하게 보셔도 HDFS 읽기 또는 쓰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고 해요. 여기서 나와 있는 HDFS는 하둡 분산형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들을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저장하고 이것들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정의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반복적인 읽기 쓰기를 RDD 형태로 넘겨주어 속도를 최적화했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RDD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약간 데이터에 대한 쓰기 부분을 완전히 이제 그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메모리 안에서만 이제 올라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해서 읽기만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다고 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러한 RDD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적재를 하게 되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RDD에 대해서 자세한 그 설명은 제가 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링크를 하나 남겨놓았으니 여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은 위와 같은 그 그림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개로 보여지는 이 노드 관리자가 각각의 하나의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드 관리자를 여러 개를 두고 이 서버인 그 알럭시오와 매개변수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이각 노드에서 업데이트된 매개변수를 다시 서버로, 알럭시오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또 딥러닝 모델 학습이 시작이 될때그 노드로 다시 내려주는 그래서 왔다 갔다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그 만약에 이제 다섯 개의 노드 매니저가 존재하고 똑같은 작업을 다섯 개의 딥러닝 모델이 학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다섯 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뭐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성능을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매개변수를 서버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고 뭐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을 할때 이전에 사용했던 최고의 매개변수를 다시 노드 매니저 전체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이러한 사이클 방식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노드 매니저를 저자가 원하는 대로 개수를 여러 개를 설정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뭐 병렬 모델 트레이닝을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중 컴퓨팅 부분인데요. 사실 이 단어를 제가 좀 약간 처음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냥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서도 뭐 별다른 언급이나 뭐 그런 건 없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GPU의 개수를 본인이 뭐 1개, 2개에서 많게는 뭐 20개까지 늘려봤더니 선형적으로 성능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그 학습에 걸리는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단축이 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GPU의 개수의 늘어남에 따라 이 모델 트레이닝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맵 생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HD 맵 같은 경우는 그 책에서 저자가 말을 하기를 이러한 뭐 원본 데이터를 이제 먼저 갖고 오고 거기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뭐 추출, 정렬, 3D 반사 맵, HNF 뭐 레이블링 뭐 이러한 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HD 맵을 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래 보이는 동영상이 HD 맵을 만드는 뭐 그런 일반적인 형태, 뭐 가장 간단한 형태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이 HD 맵을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GPU를 뭐 활용하여 빠른 시간에 이제 작성을 했다 정도로만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HD 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HD 맵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갖고 있는 지도를 기본적인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에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은 맨 아래 보이는 로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SD 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HD 맵은 이러한 SD 맵 위에 차선 모델이 들어간 차로 수준 맵을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에 더 추가적인 정보라던가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실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HD 맵 위에 신호등이나 표지판, 뭐 로드마크 같은 다양한 특징들을 삽입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도로의 뭐 구배가 몇이고 이 차선의 곡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까지 더 담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러한 HD 맵을 자율주행에 사용을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에 의해서 자기 현재 주변의 로컬적인 정보밖에 획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 이 도로에 뭐 전방에 뭐한 500m 앞에 있는 지형은 과연 어떠한 것이고 이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HD 맵 정보를 기반으로 뭐 서버와의 뭐 그런 통신을 통해서 이 도로의 정보를 이제 수신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이 자율주행의 주행의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주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뭐 도로의 그 슬로프는 몇이고 과연 이 도로가 뭐 해수면으로부터의 고도는 몇인지 뭐 이런 정보들까지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D 맵을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은 기본 MMS라고 불리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있습니다. 뭐 생긴 거는 제가 뭐 보고 뭐 그리고 듣기로도 그냥 다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에 쓰이는 라이다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라이다 같은 경우는 벨로다인 모처럼 이제 고정된 그런 높이라던가 그런 뭐 버티컬 레졸루션이라던가 이런 게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밖에 볼 수는 없는데요. 이거는 한 축의 레이저가 그 랜덤하게 거의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통 안에 원이, 그러니까 구체가 하나 들어있고 이 구체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저자가 HD 맵 생성을 위해 뭐네 가지 센서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로 IM요와 휠을 이용해서 차량의 자세를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뒤에 GPS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자세와 현재 위치 정보를 이제 보정을 하는 센서 퓨전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위에 획득하는 라이다 데이터를 입혀서 HD 맵을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HD맵 생성을 하는 하나의 프레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른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여러 개의 스파크 잡으로 연결을 하고 이것들을 클라우드와 GPU 연산을 통해 전체적인 HD맵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서 만들어진 HD맵은 다음 그림처럼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는 막 그럼 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이그 클라우드 시스템 쪽에서는 자동차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실시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서 오정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뮬레이션 부분, 그리고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 HD맵 작업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분산 컴퓨팅, 분산 스토리징, 그리고 이종 컴퓨팅 같은 지식들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자율주행을 위한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명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프라 스트럭처를 본인이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었고, 이는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질문? 코멘트 같은 게 있는데, 이종 컴퓨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12페이지에서 GPU 개수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속도 향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형적이라기보다는 그 CPU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로 옮기는데 오버헤드가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어떨 때는 뭐 오퍼레이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나 사용하는 게두개 사용할 때보다 빠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예제는 그냥 정말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인지 그냥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GPU를 이제 여러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각 GPU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당을 하고, 뭐 연산을 어떻게 할당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 문제도 있고, 이 CPU에서 이제 GPU로 메모리 데이터를 이제 버퍼를 옮겨갈 때, 뭐 그런 병목 현상이 있는 것도, 예, 저도 그렇다고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 개를 뭐 이렇게 사용을 하니 뭐 그냥 그렇게 나와 예 있었다라는 설명을 정도로만 그렇게 나와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 맞습니다. 뭐 근데 그 실제로 병렬 처리를 영상이나 3D 데이터에서 조금 해봤는데 동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CPU에서의 GPU로의 그 메모리 카피하는 바틀넥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 성능 향상이 이게 보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은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카피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한 번에 그 GPU 스레드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 양이, 그러니까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연산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거에,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GPU의 스레드 하나마다 이제 할당할 만큼의 GPU를 쓸 때까지는 당연히 이제 GPU를 많이 쓰는 게 거의 선형적으로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할당을 잘못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개수가 늘어난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중에서 병렬 처리와 할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그것에서 또 이것들을 GPU가 그냥 스레드가 다 개별로 있는 게 아니고 블락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몇 개의 블락에서 나눠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일정 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할당해 주기도 하지만 더 최적화 하려면은 이것들을 연산을 어떻게 쪼개야 될지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또 말씀하신 그 메모리 카피에서 일어나는 바틀렉들을 미리 얼마만큼 옮길 것인지, 그리고 CPU에서 처리하는 게 빠른지 아니면 옮겨서 처리하는 게 빠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 경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그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말한 거는 이중 컴퓨팅 하기 위해서 뭐 OpenCL이던가 이런 이중 컴퓨팅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잘 써서 썼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원래는 선형으로 안 늘어나는데 선형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볼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나요? 추가적인 예, 제가 그 네, 예, 네네, 말씀하시죠. 봤을 때도 예, 이 챕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본인이 자기는 어떻게 했고 자기에 대한 결과가 뭐 이렇다 정도만 좀 나와 있어가지고 예, 좀 약간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뭐 작업을 잘 했느냐에 따라 이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 거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사지원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까지 마치게 되었는데요. 그 지난 10주 동안 다 같이 이제 함께 스터디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매주 참가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영상 촬영하고 유튜브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좀 고단했지만 나중에 자율주행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운이 좋게도 이달 말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대중 앞에서 짧게 발표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번에 스터디한 내용을 참고하고 또 홍보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터디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순서대로 진행해 볼까요? 이인규님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신지 소감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아,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온라인 스터디를 처음 해봤는데요. 제가 그 차량을 뭐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다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스터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사지원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 하나의 뭐 책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부분을 좀 맡아서 해봤던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저도 다른 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던 뭐 그런 지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훈님 혹시 소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도 뭐 이렇게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이제 슬랭KR에서 처음에 이제 온라인 스터디 해보고 이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온라인 스터디 해보는 건데, 물론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뭐 또 장점이 있겠지만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또 다들 바쁘신 와중에 주말에 짠
이렇게 잠깐 시간 내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주시는 동안 또 시간 내주셔서 하는 게 되게 예, 유의미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온라인 스터디 가지고는 예,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커뮤니티 저희 이제 슬랭 KR이나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KR에서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의 뭐 오픈소스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논문 리뷰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도 향후에 조금 같이 뜻이 맞는 분들이 있다면은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오정주님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오정주님. 아, 네. 아. 네. 네, 스터디에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네. 그 중간에 게을러지는 바람에 잘 참가를 못 했는데 동영상으로 챙겨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예, 참고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용희님 혹시 소감 있으실까요? 네, 저도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 중에서 사실 제가 전공했던 인지 쪽이나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슬램 쪽만 조금 알고 있었는데 이 책 같이 공부하면서 뒤에 뭐 제어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키워드들을 또 다른 분들이 잘 발표 준비해 주셔서 되게 많은 지식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또 이런 온라인 스터디 통해서 저 스스로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영재님. 네. 아, 네, 들리시나요?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도, 이번에 온라인 스터디는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 우선, 동원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더,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시고, 더 좋은 설명도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이런 온라인 스터디가 있으면, 꼭 참여할 테니까, 그때도 공지해 주시면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윤규님 소감 있으실까요? 아, 예, 여보세요? 네네. 아, 예, 들리시나요? 아, 예, 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자율주행 이쪽 기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훑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 뭐, 다음에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뭔가 좀 실제적인 뭐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예, 예. 여러 많이 수고들 많으셨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 나 원래는 그 스터디원 분들이 조금 몇 명 더 계신데 오늘은 참석을 못하신 것 같네요. 어쨌건 오늘까지 마무리하는 스터디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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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